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비대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안 시장은 의정부 100년 먹거리에 마침표를 찍는 해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찬반 여론이 거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2020년 최대 성과로 리프레시 의정부 뉴딜 사업을 꼽았습니다. 4개월간 시민 1만 1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한 분에게 600만 원씩 총 금액이 무려 405억 원에 해당되는 공적 자금이 이제 이렇게 돼서 한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추진할 7대 역점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안 시장은 미군 공유지 개발 등 도시 개발을 통한 의정부 100년 먹거리 완성을 필두로 녹색 생태 도시 일환인 더 그린 앤 뷰티 시티 프로젝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사업, 스마트한 교통망 구축, 누구나 행복한 복지 도시 등을 내세웠습니다. 2021년은 역시 또 GNB에 몰두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져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의 장암동 이전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혹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발전을 염원하는 또 그래서 뽑아준 시장이 비전 계획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이름으로 그걸 반대한다는 게 물론 이제 이해는 가지만 좀 그렇고요. 동반 성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 이제 처음으로 발표합니다만 한 500억 정도에. 안 시장은 또 불가 판정으로 알려진 다목적 스포츠파크의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결과는 재검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걸린 목적 자체를 시장의 개인 취미로 치부한 반대 여론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안 해줘서 대모하는 건 들었어도 한다 그러는데 더군다나 중앙에서 그거 되면 돈 좀 주세요 그러는데 절대 의정부 돈 주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반대하고 청원 내는 게 도대체 어느 이게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비대면으로 열린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사전에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